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많은 이벤트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돈도 있고, 그리고 판매, 이것도 이제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고, 이건 제작이고, 귀중한 보석. 근데 지금 이게 창고가 없어요. 창고를 만드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없고 한번 나가보죠. 마을로 가서 여기서 이제 도구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돈이 650원씩 필요해요. 650원. 와우. 아이템 구매, 판매. 판매할 수 있죠? 사용 판매니까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 창고, 기본 상자 1,000원이에요. 젠장. 여기 있다. 루마 부화기. 루마 부화기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작은 루마 둥지, 루마 부화기, 루마 둥지. 와, 재료도 어마어마하고. 어쨌든 상자도 1,000원이고 재료는 590원밖에 안 되고. 돈을 어떻게 벌까? 밀을 팔아서 벌어야 되나? 해초가 10원이야? 우물, 큰 루마 둥지, 토끼장, 닭장, 닭장 속에는 외양간, 벌통, 오, 2,500원. 벌통인데? 여물통, 펫들을, 호스, 오, 그래도 자동화는 아니네. 있다! 15,000원. 스프링쿨러 있다. 오! 이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자동화가 좋은데. 소형. 와. 이야. 컨텐츠는 많아요. 컨텐츠는 많고. 1,000원이 지금 있죠? 1,000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업을 얻어볼까요?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을 얻어서 자, 이쪽으로 와봐. 길 있니? 봤을 때 가져가야 돼요. 봤을 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얻으러 가봐야 될것 같고. 오, 여기 상자 있네? 버섯 걔한테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버섯돌이한테, 버섯맨한테 다시 가봐야 될것 같고, 직업을 또 하나 얻어보죠. 딱. 500원이니까, 보물사냥꾼. 보물사냥과 복제 해적 장비 제작 기술. 음료. 요리사. 낚시꾼. 낚시와 해산물 요리 기술을 숙달하세요. 이거 낫겠다. 이거 해가지고 유물을 찾고 수리하는 기술을 숙달하세요. 이거 해야 되겠다. 뜨등. 와, 만 원이야, 이제? 다음 직업이야. 뭐 갑자기 20배로 뛰어오르니? 돈벌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돈벌이가 뭐막만 단위로 올라가?
마일로랑 대화 좀 하고요. 진짜 막 단위가 몇 배씩 뛰어오르네요. 야, 마일로 이게 맞잖아.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마일로. 마일로. 마일로 어딨니? 신참.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오,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 맞다. 이거 어제 자는데 지진이 생겼어요. 지진. 오케이. 수정 귀걸이와 목걸이, 호랑이의 눈 반지와 목걸이, 남정석 반지 같은 간단한 작품을 연습해봐. 물건은 마을 상점보다 좋... 오! 오! 레시피 잠금 해제 기본 작업대를 만들어 보세요. 보석 세공사. 모래도 캐야 되고. 그러면 곡괭이만 우선 업그레이드 해볼까? 곡괭이 모터. 곡괭이를 가장 많이 쓰니까 띵띵 이제 800원, 650원. 밥벌이 수단. 구리 곡괭이. 2단계 올라갔죠?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또 구리네? 800원? 어쨌든 이게 들어오고 이제 첫쪽 가봐야 될 것 같...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구리. 구리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고 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창고가 하나가 없냐. 창고는 진짜 기본적으로 좀 하나 정도는 주지. 어디 창고가 하나가 없을 수가 있냐. 와. 기본적인 창고는 기본 작업대. 어차피 이거 만들어야 되죠. 도도도도도도도도. 오호, 레시피 선택. 여기 있다. 농장 가죽. 횃불. 횃불이 중요하죠. 농장 색상. 루마 버기. 직물. 섬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빌드. 이제 이거 해야 되죠? 원석 재련소. 대장장이 대장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거 만들자. 대장장이 대장간 대장장이 대장간 어디다 만드지? 여기다 만들자. 오와. 뭘 만들 수 있니? 현재는 기어. 와. 사용 판매다. 판매네. 이거 판매하면은 오 돈으로 벌 수가 있구나. 이거 4개 들어가면은 47에 28. 그쵸? 300원인데 이게 1000원 죽여주네. 야, 만들어봐 한번. 아 큰일났다. 야 만들면 안되는데 굴이 필요한데. 아 뭐 그래도 돈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래? 모래를, 이 모래로 유리를 얻으니까요. 어두운 동굴에서 구리 광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 작업대에서 농작 횃불을 제작하세요. 이렇게 와서, 모래, 유리, 유리, 와우! 농작 비료, 이거 몇개 필요하지? 여기에 5개, 총 10개. 하나, 둘, 개수, 10개. 10개 만들어 놓고, 톱니 됐고, 레시피 해제됐다. 아! 이거 잠깐만 볼까요? 판매. 대장장이의 대장간 998원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이것보다 이게 돈더 버네. 어쨌든 이제 구리 광석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호탄, 동굴 탐험. 신호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만들어 봐. 야. 하나 만들고, 이 신호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데? 이거 만들죠? 다 만들어. 수지 노하다 하면 되고, 이제 보석 세공사의 작업대를 만드세요. 판자도 우선 좀 5개. 10개 만들어 놓고, 와, 나무도 진짜 많이 들어간다. 숯. 이게 뭔지 모르겠네? 팡. 끝이야? 그냥 쏘고 끝이네요, 그냥. 슝. 쏘고. 멀티 할때뭐 쓰라는 건가?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화염탄 곡괭이 여기다가 9번인가? 횃불 횃불 와 구리 많다 다시 수거 가능한가? 아, 저 구리가 아니구나 그런 거구나.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숯이구나. 업그레이드 해왔지, 그래서. 알았어, 높게. 높게, 아, 정말. 때릴 수 있구나. 이거 뭐야? 산수정? 와! 원래? 한 방에 죽어?
죽는 게 아니구나. 걸리면 그냥 쫓겨나네. 채찍으로 죽일 수 없다고 나왔나요? 채찍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나? 야, 거미 무서워. 숯. 이거는 구리. 음척은 뭘까요? 철인가? 하나죠, 하나. 청동. 야, 이거 노가다 너무 심한데 이거? 여러분, 노가다의 끝판인데 이거? 와, 이거 어느 세월에 하니? 너무한데 이거? 거미가 거미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숯, 구리. 아, 이런 것들 자동화 진짜. 와, 자동화하는 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숲 같은 것도 있는데? 궁금하다. 뭔가 이런 거 있죠? 야, 나와봐. 현대도 가봐야 되겠다. 탐험. 캐는 것보다는 우선은 탐험. 좋아. 과연 여기는 뭐가 있을까? 와우. 뭔가 또 새로운 거 있는데? 이것도 뭐야, 이거는? 뭐야, 저거는? 산수정을 때리면 소리 듣고 거미가 덤벼들고. 이게 뭔지 궁금하죠? 저거? 그 수정이 횃불 역할도 하니까. 호랑이의 눈. 때리면 이제 거미가 나타나요. 소리 나니까. 다른 길이다. 제작. 이런 보석을 이용해 가지고 보석 세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죽어? 진짜 도망간다. 도망간다. 잘가.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보석 세공. 전문 기술 계속 올려가면서. 구리 우선 구리 됐다.
아이. 메롱 나와서 구리 유리 됐고 이제 구리 네 개 만들 수 있네요. 네 개 네 개 딱 만드시고 네 개 만들면은 보석 세 공 그 다음에 여섯 개 필요한데 여섯 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야 하나만 더 키워오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면 다시 커지는구나. 다시 켜지네. 줄어들었다가 가까이 가면은 다시 켜지네요. 와 이거 하나 진짜 이거 하나 얻는데 와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왕 걸리다 여왕 벌이다 여왕 벌 나이스 나중에 볼통을 만들기 위한 자 됐고 이제 이거 원석 재련소 보석 작업대부터 궁흥 그 다음에 원석 재련소 나와 버범 됐다 보석 세공사 작업대에서 산수정 귀걸이를 제작하세요. 이게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청동 주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갈 돌로 자갈을 만들고 이게 지금 돌도 같이 들어가네? 그쵸? 지금 돌도 같이 들어가요? 오 얼마일까요? 산수정 귀걸이 저런 걸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레시피 잠금 해제 뭐가 해제 레시피 잠금 해제 뭐가 잠금 해제된 거지? 슝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갖고 와 됐다 가지고 오고 알아서 놓고 만드는데 몇 개 들어갔죠? 하나? 그럼 산수정을 하나 더 727원 이런 걸로 이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산수정을 하나만 더 파보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산수정 이거 해야 되겠다. 거미가 나오든 말든 됐다 하나밖에 안 줘? 에헤이 그러지 말고 짜짜게 그러지 말고
이거 뭐, 뭐 주니? 뭐 하여튼 주네요. 횃불도 주고. 와, 뭐 있다. 막혔다. 저기 상자 있네요, 상자. 상자. 상자를 향해 일직선으로. 이 광산에서의 상자는 얼마나 달콤할지. 거미를 어떻게 잡는 법이 있어야 될 텐데. 야, 화염탄이 아니라. 와! 어, 이거 뭐 있다 또. 남정석이다, 남정석. 에이, 어차피 자원은 뭐 그대로니까. 자원은 그대로니까 다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거, 그런 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쭉 가, 쭉 가. 나는 걔가 내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미가 나타난다면 계속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게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저는 전문직이 있고 그 전문직을 하나만 하면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전문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점. 와, 와, 별거 없다. 정말 별거 없다. 숯! 숯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죠. 6개. 와우. 6개. 숯을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숯은 많이 캐가면 캐갈수록 좋죠. 다음에 수정 더 패야 되는데. 산수정. 근데 꼭 거미가 나타나니까. 촥이 뒤에서 나온다. 빨간색. 촤. 됐다. 스톱 먹이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거미가 안 쫓아옵니다. 여섯 개는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이제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도 맞네요. 우와. 이번에는 오, 괜찮다. 됐다. 여기까지 됐고 농사도 해야 되는데. 농사도 해야 되는데요. 이 광물은 많은데 아, 이거 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하나만 캐가자. 자. 도망가. 도망차. 또 이제 도망쳐요. 됐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산수정이 아니라 이거 여기저기요 정동 가지고 오고. 구리 3개. 3개 놓고 여기서 와우 3개 만들 수 있다. 3개. 하나
둘, 셋. 만들어서 팔면 돈이잖아요. 기어도 가서 팔고. 이건 판매다.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는 것은 다 판매구나. 배경이 약간 좀 그쵸? 이것들은 다 판매용. 73, 21, 31. 헉! 농장 엑토플라즘 저주받은 점액입니다. 아직 뭘 팔면 되고. 마을에 원하는 상점에 산 수정 귀걸이를 판매하세요.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구나. 오. 이렇게? 이렇게 팔면은 3,271원. 캬, 좋아. 그러면 나는 이제 상자. 드디어 상자. 사고. 이거랑 이거 좀 살까? 우물. 정원용 호스. 한 방에 이거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제가, 아이고. 토끼장.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 이것도 괜찮긴 해요. 2,000원. 또 벌면 되지. 우선. 나뭇가지 울타리 하면 되지 않아? 나뭇가지 울타리. 갬성. 좋아. 그 다음에. 500원. 하고. 루마 둥지 있어야 되죠. 만들어 해. 동 두 개. 야,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 그래야 뭐 광산으로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죠. 야, 구리. 야, 구리. 어, 돈 버는 법은 알았어요. 산수정 목걸이를 제작하세요. 왜 또 제작하래? 아, 산수정 목걸이구나. 목걸이구나. 이게 700원. 수정이, 야. 이게 75원. 이거 두 개 제작하면은 2600원. 2700원. 두 개 제작하면은 여섯 개 들어가죠? 이거 여섯 개 들어가면 2000. 근데 총동 두 개가 이건 여덟 개 들어가고 이건 두 개 들어가는데 여덟 개. 87에 56. 뭐이 가격 똑같잖아. 이게 지금 총동 두 개 하나가 75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네 개 들어가요. 이 총 비용을 따지면 75원에 175원을 더하면은 거의 한 800원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4개 들어가니까 300원. 300원 플러스 1600원. 그러면은 2000원이라 생각하고 3개, 6개, 3개 만들면 3000원. 뭐 가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산수정 목걸이를 제작해야 되고 구리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야, 구리가 어디 있을까? 오, 구리. 우리 산수정도 패야 돼요. 구리 두 개 패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산수정 세 개. 그러면은 저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있다 해서 막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리가 두 개나 들어가요. 재질수 있고, 이거는 만들면 되고, 이것도 구리 3개, 1,005개, 유리. 이거 밧줄을, 밧줄 만드는 법을 모르는데. 제발, 이거 캘 때까지 나오지 마. 척 있다, 위에. 하나. 안녕. 튀어! 이게 좀 약간 불편한데? 이거 원상복귀 하는 법도 모르겠고. 우선은 곡괭이부터 업그레이드 해보죠. 무조건 곡괭이부터. 그래야 곡괭이 이제 한 번이라도 덜하죠. 야, 800원이야. 야, 팔아. 800원 만들면 되지. 이거 다 팔아야 되겠다. 의미 없으니까 이제 팔고 이거 업그레이드. 또 구리네? 아, 이거구나. 이거 구리를 다 하면은 그때 이제 또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950원. 950원에 구리가 이제 또두 개. 950원에 구리가 두 개. 산수적 목걸이를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돈꽤 사라지는데? 산수적 목걸이. 청동이 들어가는, 아, 구리가 아니라, 맞다, 이거는 그거지? 그거였지? 상자, 판자. 판자, 5개. 나 판자 좀 있니? 없죠? 청동을 켜야 되는구나. 4개. 4개 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상자도 만들어 놓고, 청동? 둘. 열. 참, 때리는 건 똑같네? 다 써. 열. 열대 때리는 거, 다음 업그레이드 했을 때또 봐야 되나? 10개 필요해, 이거. 정동. 청동? 정동이야, 청동이야. 나 청동 필요해. 청동? 응. 캐고. 오케이.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정 옆에 거캔 다음에 튀죠.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해본 다음에 몇대 때리면 되는지. 산수정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거 리셋 안 되면은 엄청난 개노가 단데 이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열. 다 열이야. 와서 하나 둘셋넷 다섯 만드시고 판자 만드시고 상자
상자 만들고 여기 다 없애고 그 다음 이제 신전 가보죠 여러분. 신전 기본 여기다 넣기 열기 으차 오 크다 이게 작은 상자야? 큰데? 10분? 아 우클릭 아 우클릭은 다 들어가는구나 우클릭은 전부 다 들어가네요 에이 몰라 우선 다 집어넣어 그냥 오케이 우선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산수정 빼고 코인도 한번 서버로 다시 가봐야 될것 같은데 가져오고 산수정 여기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져오고 이쪽으로 와서 다섯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저쪽 가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또 신전도 가봐야죠 여기만 가면은 서운해요 루마 부하기도 해야 되는데 노가대를 더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어 잠깐만 지금 현재 제가 보석이랑 대장장이 이두 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야, 구리도 필요하잖아. 야, 구리광석 안 만들어 왔니? 구리광석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옳죠. 야, 구리광석. 이거 무기 한번 업그레이드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 오케이, 가자. 그 산수정 나중엔 안 쓸까요 아마? 나중에는 안쓸 수도 있겠죠. 와서 구리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와서 목걸이 제작하고 목걸이 팔고 도끼 업그레이드 하고. 다시 와가지고 청동을 때려봐가지고 파수가 줄어드는지 봐야죠. 오케이 제작했어. 제작하세요. 루마 부화기를 만드세요. 아나이 자식이 죽일 수 없습니다였나? 아이 나 이게 못 봐. 이거 팔고. 아, 나 토큰 도구 토큰 오 루마 부화기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도구 토큰 빰빰 빰빰빰 자 왜? 아 아침이야? 268개로 되나? 268개로 되나? 안될 텐데. 사원 또는 보물. 개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구나. 32개밖에 안 들어가네. 1100원. 이제 1100원. 이제 정동 때려보죠. 아니, 저 업그레이드가 효과가 있는 건지. 10대였죠? 10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때려보고, 광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두 대가 줄어들었어. 둘, 여덟이면, 와, 넷, 돌은, 네 대, 와, 이거 업그레이드 할 만하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그죠? 할 만하죠? 할 만하네. 루마 부화기를 만들려면은, 루마 부화기를 만드세요. 스프링을 제작하세요. 하나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되는구나. 신참 보석 세공사랑 루마 부화기랑 무슨 상관이야? 응? 무슨 상관인데? 루마 부화기도 만들어야 되고, 구리 그럼 3개. 10개, 15개. 이거 10개. 그쵸, 10개. 으이차. 가죽도 필요하고. 해적 보물더미. 팔수 있다고? 팔아서 뭐해? 뭔가 쓸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팔면 안 되지. 이거 낚시. 애벌레는 낚시할 때 쓰이고, 농장, 해적의 천, 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섬유. 이거 만들려면은, 농장 가죽이 버섯이야? 농장 버섯이 가죽이야? 와. 직물, 목화. B 눌렀을 때, 5개, 5개. 가죽 5개. 됐고, 여기서 이거 15개. 15개 만드시면 되고, 이거 5개. 네, 목화. 목화도 그러면은 열심히 또 캐고 다녀야 되는데? 목화. 보시면은, 저거. 뭐, 캐고 다니면은 되니까 문제는 없고. 이건 필요 없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현재 필요 없네, 이거 다? 여기서 두개 하고, 주르륵? 주르륵? 그다음에 이거 10개. 10개. 5개씩 들어가잖아요? 아니네? 여기만 5개 들어가네? 구리 3개, 천. 5개. 됐다. 그러면은, 유리, 돌, 실은 어떻게 만들어, 실은. 야, 실. 호랑이의 눈반지.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야. 저걸 왜 클릭을 못하니? 재료를, 이름을 못 보잖아. 이. 아, 여기 있구나. 이를 누르면 되는구나. 이거는 루마. 루마에게 하루에 한번 루마 먹이를 던져주거나 쓰다듬으면 루마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먹이 주고.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그림 보시면은 먹이를 주면은 저렇게 알을 준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총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스프링도 제작해야 되고. 됐고. 실. 저 실은 어디서 만들까? 실. 실. 실 제작소. 모르겠다. 섬유. 이런 거 하나 제작하면은 언락이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 농장 필요. 구리 자석. 낚시. 오. 낚시에 구리 자석이 들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은 다 해봐야죠. 낚시도 이제 해봐야 되니까. 자석 어딨어? 자석 얻었고. 오케이. 자, 우선은 루마 구리. 아이고. 이거 실을 어떻게 만드냐? 실 만드는 법이 없네. 이걸로 해서 여기다 만들까? 작게? 우선 여기다가 다 베어버리고. 뽑아. 어디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까? 여기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으니까 B를 눌러서 이걸로 해서 아, 나이 자식. 나 비켜. 문은 없어, 문? 문. 문 여기 있다, 문. 취소. 됐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입체. 아우 좋아요. 안에다가 이제 루마, 이거 이제 작은 루마 둥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구리부터 만들죠. 이왕 이거부터 하고. 아 이거 구리, 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구리 여기 있다. 8번 본터. 진짜 와, 하나당 하나면은 이거 너무 개노가단데 이거. 엄청난 개노가다 아닌가 이거? 와, 코어 그 생각난다. 코어 그 뭐야, 게임 그 있었는데요. 아, 그 게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됐다. 오, 두 개. 가끔씩 두 개도 주는구나. 하나, 네 대. 바위의 용어는 어디다 쓸까? 가자.
횃불도 더 만들어야 되고. 낚시하면은 뭐뭘 주지도 궁금하고. 아, 할거 많다. 5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루마 부화기를 만들어서, 우차.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고. 루마까지만? 아니야. 더 해. 신전까지도 가봐. 만들려면은 3개. 2개 있고요. 3개 있어야 돼, 3개. 그 다음에 재료 집어넣고. 아마 이거 루마 부화기 만들면 실이 나오지 않을까? 두두두두두두두두. 야호! 레시피 선택. 잠깐만. 신비한 알. 아, 루마 부화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250. 250. 루마 부화기. 바위의 영혼. 이걸로 할까? 하면은 슝뿅 나왔고, 집어넣기. 자, 뭐가 나오니? 그럼 이제 실. 실은 어떻게 만들어? 실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내가 뭘 하잖니? 과연 뭘 줄까요? 뭘 줄래? 과연. 야! 얘가 막지 맘대로 막 나가네? 어디서 만드지? 요리. 이거 만들려면은 딸기. 딸기가 좋아. 하나밖에 못 만드네, 지금. 세 개씩 주는구나. 왔어, 왔어. 왔어. 얼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만들어서. 먹이 던지잖아. 알? 알키 있네, 알키 오른쪽 하단에. 루마 에너지, 오! 스탐스탐. 이렇게 해서 루마 에너지를 얻었고, 그러면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걸 제작을 할 수가 있죠? 호랑이 눈반지, 1730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스프링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보석세공사. 이제 신참 보석세공사가 되세요. 호랑이의 눈반지. 그다음에 스프링. 스프링도 해야 되고. 얘가 막 그냥 나와버리네? 지금 현재 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 제작소가 없다. 얘 쫓아다니는구나. 여기 가면 쫓아온, 여기도? 안 쫓아오지? 어, 쫓아오네?
아. 토끼장. 토끼에서 실을 주나? 실 만드는 법을 모르겠네. 오. 상점. 50원. 오, 비싸. 400원. 와. 비싸다, 비싸. 비싸다, 비싸. 수지 노가다도 좀 해야 되겠다. 너무 비싼데요? 여기 이렇게 물가가 너무 비싸. 어? 물가 이렇게 비싸면은 다 자급자족 해야 되잖아. 얼마나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루마 둥지는 실은 도대체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가 총동 광석. 총동 광석이 그러면은 두 개. 스프링 총동 하나 더 있으면 되겠네. 그럼 스프링도 만들 수가 있죠? 100이 1247원. 지금 여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도 쫓아와? 우선 하나만 캐가고요. 수지를 또 캐야 돼요. 수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었나?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었나요? 여기다 집어넣고 딸기도 이제 집어넣고. 이것도 모카도 집어넣고 됐다. 우선 스프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집어넣고 구리 두 개에다가 정동 하나면은 스프링 제작 가능해지고. 이거는 호랑이 눈. 저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거 하자. 호랑이 눈 지금 현재 몇 개지? 그쵸. 하나. 호랑이 눈이 솟아나요. 가자.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건데, 이쪽으로 가도 캘수 있을 거예요. 오케네? 아, 없네? 아니야. 캘수 있는 곳이 없다. 두개더 있어야 되죠, 두 개? 어, 여기 있다. 제발 거미야, 나타나지 마라. 있다. 로아. 죽일 수 없나? 아,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이게 팁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아,
아, 인벤토리는 무제한이야? 아유, TV 너무 빨리 지나가요? 내가 영상 찍어놓고서 멈춰가면서 봐야 되겠다, TV를. 뭔 TV 뭐 이렇게 막 후딱후딱 지나가 버려? 제가 쫓아다니네. 호랑이의 눈 때리기. 가자. 됐어. 튀어. 빨리 쫓아와. 튀자. 튀어. 튀어. 튀고.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지? 할 게 아직 많은데. 신전도 가봐야 되는데. 가지고 오고 만들어. 오케이, 나 재료 다 있어. 그래서 한숨 자자. 한숨 자고 하루 마치고. 하루 마치기. 나와봐. 그 다음에 쓰담쓰담 안되네. 야, 먹어! 먹어! 됐다. 오케이, 됐다. 또 두 개 얻었죠? 오케이. 어, 레시피 잠금 해제됐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취소. 이제? 호랑이의 눈 목걸이. 오, 넷, 셋, 둘, 넷. 1800원. 뭐 이것보다 이게 더 비싼데, 재료들이. 왜 가격이 요따구야. 아, 가격 책정 이거 망인데? 응? 가격 책정이 망했는데요, 이거? 어딨지? 이렇게 이거 판매하시고. 그 다음에 토끼장. 토끼는 농업에 쓰이는 거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실 만드는 법을 모르겠네. 닭장도 마찬가지인가? 토끼장, 닭장, 벌통, 돼지우리 2200원. 너 말고. 야, 말고. 독 업그레이드 3개. 야, 구리 하나만 더 있으면은 더 빠르게 되겠는데? 계속 이거에 왓들이네. 신전을 가야 되는데. 아, 신전 또 따로 가야 되겠다. 이거 곡괭이 한 번만 업그레이드를 더 하죠. 야, 구리 없나? 수지도 제가 좀 더 노가다를 해놔야 되겠다. 저 수지를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 해놓고, 아니 더 캐놓고 탐사를 다시 밤중에도 꼭 탐험을 해보세요. TV 너무 빨리 지나가. 이거는 샤 집어넣고. 오케이. 돈벌이가 지금 현재 저는 다 대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쪽 트리를 타고 있긴 한데. 곡괭이 트리를 타고 있긴 한데. 실 만드는 법을 모르겠어, 실.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오 이제 철이다 토큰 철주개 오 철주개 나 지금 몰라 더 멀리 나가야 이제 광석 그죠? 광산에서 더 멀리 나가야 인벤토리는 무제한입니다 인벤토리는 무제한이라고? 계속 늘어난다고? 루마벌레 쫓아다녀 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구나 사용 도우미 루마알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은? 무제한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낚시를 해볼까요? 이번 시간 그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낚시 애벌레 가지고 오고 애벌레 가져와 그다음에 자석 자석도 있었고 자석 어딨니? 자석 여기 있죠? 이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낚시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해야 돼요, 수직. 어디 그렇게 신나서 가니? 거기 뭐 있어? 파기. 오! 오, 너 착한 애다, 너? 얘가 가는 곳 가니까, 이런 걸 주네? 자, 이제, 낚시. 미끼 선택. 구리 자석으로 거품이 일어나는 곳에서 해적의 보물을 낚아보세요. 거품. 이제 거품이 일어난다.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사용했잖아. 아, 됐다. 이게 끝이야? 이런 거구나. 여기도 있다. 구리는 이렇게 하라. 됐다. 오. 오, 막 클릭해. 이런 식으로. 이런 거품이 있는 곳에서는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냥 막 감으면 되고, 낚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낚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가라앉은 보물 6개고, 이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미끼를 선택하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뭐 나타났는데?
어머 여기 보트. 아 여기 있구나. 모터 포트. 아 잃어버린 정글섬 지도. 프로펠러. 사는 거 있었잖아 이거. 마을에서. 이건 산이네. 월장석 주게 하면은 보트를 할 수 있다. 미끼 선택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낚싯대 던지. 물고기 낚는 거 웃기네. 걸려들면은 여기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릴 감아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쫓아내요. 또 낚시 방법이 참 어디 게이지 차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을 막 하시면은 된다. 별거 없는데? 자 이렇게 돌아다닐게. 빨리 걸어. 낚시 굉장히 귀찮다. 이거에서 뭘 얻겠다고. 이거 얼만데? 너 얼마야? 75원이야? 이건 이제 까볼까요? 가라앉은 농장 보물은 보물사냥꾼의 싱크대에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또 그거구나. 보물사냥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아예 시끄러. 파기. 아 그랬구나. 좋은 거였구나. 미안해. 미안해. 거기 뭐가 있다고 계속 알려줬는데 어?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우리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거? 이제 몇 대면 되는지? 아직 그걸 몰라요. 이제 청동을 기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청동? 청동 8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캬. 여섯. 이거는 4대였어요. 셋! 이야 여섯, 셋! 많이 줄어들었다. 할만하다. 업그레이드 할만하네요. 많이 줄어든다. 버섯. 버섯 없어. 버섯이 없기 때문에 버섯 좀 캐고요. 이게 좋네. 낚시도 했고 루마도 했고 돈 버는 법도 알아냈고요. 그리고 무기도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루마 에너지 구하는 법도 알아냈고요. 지금 실 구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 찾겠는데 찾다. 이거 막 자주 생기는구나. 꾸준히 계속 리젠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거는 우선 넣어놓고 목화도 좀 더 노가다를 해야 되고 딸기도 집어넣고 이거 수지 있어야 되고 낚시는 됐고 실 해적순의 실
실 해적의 실은 제작에 사용하거나 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 만드는 법이 있을 텐데 모르겠다. 아 이거 자갈 하고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저거 저쪽 이제 신전 가가지고 신전 한번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산이랑 그다음에 이거 대장간이랑 보석세공사 직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낚시까지 해봤기 때문에 신참인데 와 이거 전문직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보트도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